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. 네, 굉장한 프리셋 투어였습니다. 네네네네. 정말 인상 깊었고요. 톱마스터의 한 30번까지를 살펴봤는데 은총 씨는 지금 30번 안에서 지금 톤 셀렉을 해주신 건가요? 아니 뭐 셀렉도 안 했어요.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봤을 때 이게 지금 벌써 첫 번째 뱅크,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번까지 네, 6번까지 것만 들어봐도 재밌는 게 많다. 그리고 물론 이번 시간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원래 있는 거 안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만져가면서 하는 세팅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톤마스터 저희가 뭐 잠깐 들어봤잖아요. 그 톤들을 녹음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저희가 여기 프리셋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조금씩 만져가면서 녹음을 네.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. 좋습니다. 많이 만지지는 않고 그냥 그 느낌 살려가지고 네. 묻힐 수 있을 정도로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첫 시간은 락으로 가는 거죠? 네. 8비트 락으로 갈 거고요. 좋습니다. 지금 제가 잠깐 뭐 많이 만지지도 않았어요. 오우. 네, 5번 프리셋인 하모닉 스월을 통해서 지금 네. 만진 톤입니다. 뭐 딴 것도 없고 그냥 좋죠. 그냥 가볼까요? 바로 묻혀볼까요? 네, 가볼게요. 좋습니다. 쭉쭉 가볼까요? 네. 그 다음에는 여기서 그렇게 자랑했던 5150. 5150 가볼까요? 네. 밤따리부터. 좋습니다. 더블링 한번 가볼까요? 네? 더블링 한번 가요? 네. 더블링 가볼게요. 팬더의 자랑인 5150을 양쪽으로 깔아놓으니까 정말 그렇죠. 짱짱하고 시원합니다. 뭐 FX 같은 거 좀 해볼까요?
가볼게요. 네. 좋습니다. 지금 3번 커팅 엣지를 이용한 톤이고요. 바로 다음 톤 넘어가 볼까요? 네, 솔로 가볼게요. 마지막에 아주 그냥 잘 구겨내셨네요. 네, 네. 일단 정의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, 톤마스터의 기본 프리셋에서 약간 만지거나 아예 안 만지거나 뭐 이걸 이런 톤으로 한번 녹음해봤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가운데가 굉장히 코어가 단단하게 잡혀있는 그뭐 캐비넷 그 전용으로 우리가 썼었던 옥스 모델과 앰프 헤드 뭐 조합 뭐 이런 거하고 또 당연히 질감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팬더의 앰프 헤드를 직접 여러분들이 그 저작권 걱정 없이 막 갖다 쓰셨을 때요 정도의 결과물을 내실 수가 있고요. 지금 은총 씨가 여러분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메뉴판 첫 번째 장에서 거의 다 했고 두 번째 장 살짝 갔다 오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. 네, 락곡이었고요. 뭐 저희가 이제 그 쿼드 코텍스를 하면서 하도 많이 했던 이제 장르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백킹 톤이 굉장히 익숙한 그 어떤 우리가 많이 쓰는 하이게인의 톤이 있잖아요.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5150이라는 그 제품을 복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치기를 팬더 앰프로 치기도 쳤고 애초에 감성 자체가 조금은 더 아날로그적인 질감을 많이 내준다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 멀티 이펙터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아날로그 포기 못하셔서 꾹꾹이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하나하나 페달을 계속 사모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 기술적인 접근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훨씬 더 좀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톤마스터로 락곡 은총 씨가 예전에 또 만들어 놓은 멋진 단주에다가 한번 얹어서 레코딩을 진행을 해봤고요. 근데 요거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장르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인가요? 아무래도 발라드 같은 거나 아니면 발라드도 좋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기
R&B 같은 거. 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발라드 장르 하나, 뭐 R&B 장르 하나, 뭐 이런 뭐 꼭 R&B가 아니라 R&B 힙합 같은 거.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루프성 음악 있죠. 뭐 그런 네네. 것들 위주로 또 좀 해보고 좀 발라드적인 거 짧게 한번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어차피 세션을 하게 되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장르 발라드. 맞아요. 발라드를 얼마나 우리가 진짜로 쓰임이 많은 우리에게 익숙한 톤을 뽑아낼 수 있느냐. 요건 또 이제 프리셋장 좀 넘겨가지고 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발라드로 돌아오겠습니다. 마무리 해주시죠. 네.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